참 구독? 구독? 옳지. 여러분도 구독? 이제 봄이잖아요. 봄. 봄이면은 뭐 봄 아우터라던가 아니면 더 날씨가 풀린다면은 그냥 막 티셔츠 단품으로 많이 입고 다니잖아요.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너 레이어드로 많이 입는 티셔츠 그리고 뭐 그냥 그냥 여름이 되면 단품으로 입어도 좋은 티셔츠 정도를 추천해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. 제가 맨날 아프리카 게시판에 올렸는데 이제 조금 유튜브 크게도 켜지고 아프리카 게시판에 올릴만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서 이제 네이버 카페에 올리거든요. 여기에 네이버에다가 짱구대대 치면 이게 나와요. 여기다가 흰색 티셔츠를 정리해놨으니까 여기 오셔서 아이템 추천을 똑 들어가면은 나옵니다. 무드티 정리라는 걸 보시면 되고요. 일단 큰 브랜드부터 한번 쭉 훑어드린 다음에 제가 여기를 왜 사고 어떤 느낌으로 구매하시면 되는지를 한 번씩 얘기해드릴게요. 일단 유니클로. 1번은 유니클로, 우리를 못 아는 유니클로. 유니클로도 괜찮아요. 1번은 유니클로로 아시면 되고요. 지방에도 매장 다 있으니까 유니클로는 웬만하면 입어보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. 2번은 코스. 코스는 좀 미니멀한 브랜드인데 가격대가 좀 있어. 그래서 좀 돈 투자하셔서 다 반팔티인데 좀 한 3-4만원 투자하실 분들한테 좋은 브랜드라고 생각하고요. 코스 느낌으로 보면 되는데 가격대가 좀 비싸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3번은 아까 조거 팬츠 추천할 때도 알려드렸던 에드와르도라는 브랜드인데요. 여기가 지금은 아직 안 나왔는데 항상 여름에 이런 무지틱 팩 티셔츠 판매로 유명한 곳이에요. 그래서 여기서 구매하셔도 정말 좋아요. 가격 대비 괜찮거든. 막 3팩에 4만원, 5만원 이렇게 팔기 때문에 3팩에 6만원인가? 아무튼 그 정도로 저렴하게 팔아서 여기서 구매하셔도 되고요. 그 다음은 4번 쿠어. 쿠어는 퀄리티도 좋고 요즘 미니멀한 컨템포러리 브랜드로 되게 잘 나가는 그런 브랜드 중에 하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. 지금 요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은 AAA. 여기는 진짜 싸. 여기는 무지티인데 박스티라고 보면 되거든? 3,500원인데 짭 아니에요?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가격이 짭이 아닙니다. 원래 이 가격이에요. 진짜 싸요. 그래서 뭐 싼 가격에 입다가 뭐 싼 가격 퀄리티도 나쁘지 않아서 여름에 AA만 입으시는 분도 있고 여기가 3,500원에 다양한 컬러에 뭐 다양한 원단 느낌도 있어서 그런 느낌으로 보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여기서 안 사봐가지고 어떤 느낌인지는 잘 모르겠어. 내가 봤을 때 챔피언 좀 비슷한? 카라테 느낌이려나? 그럴 것 같은데. 그 다음은 유핀이라는 데고요. 여기가 진짜 좋아. 여기가 내가 이번에 여러분들 이너 티셔츠 알려드리려고 알아낸 거거든? 제가 검색하다 알아낸 건데 여기가 진짜 좋아요. 여기가 꼭지 비침도 없고 세탁했을 때 수축도 없고 보풀도 없고 진짜 괜찮다고 해요. 그 다음은 폴로. 제가 지금 입고 있는 티셔츠 있잖아요. 이게 폴로예요. 폴로티인데 폴로 기본 클래식 핏 티셔츠인데 이거는 정가로 구매하는 건 추천을 안 해. 정가로 구매하는 건 추천 안 하고 미국 공홈에서 세일할 때 구매하면 저는 이거 한 장당 10,000원? 15,000원 꼴로 구매했던 것 같거든요. 10,000원 초반 초중반대로 구매를 해서 폴로 공홈 세일할 때를 노리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런 세일 정보 같은 거는 제 카페에 올리니까 한 번씩 오셔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다음은 자라 슈슬핏. 자라는 제가 딱히 그렇게 좋아하는 브랜드는 아닌데 자라도 입는 분들은 진짜 자라만 입더라고. 이렇게 자라에서 제일 많이 입는 거는 슈퍼 슬림핏이라는 요런 헬스핏? 요런 핏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조금 나는 운동을 해서 몸매를 뿜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괜찮은 티셔츠가 될 것 같습니다. 자라 슈슬핏. 그 다음은 마르첼라인데요.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마르첼라를 좋아하기도 하고 뒤에 보면은 기본 티셔츠인데 스티치 감성이 딱 있단 말이야. 그래서 심플한 무지티인데 뒤에 스티치로 포인트가 있어서 그런 브랜드 감성을 느끼고 싶은 분들, 좀 허세를 부리고 싶은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정가로 사는 건 너무 비싸요. 그래서 육수에서 이렇게 세일할 때 구매하시라고 링크를 남겨드렸습니다. 세일해도 비싸. 근데 원래 정가가 막 티셔츠 하나에 10만원 중후반? 20만원 요런 정도로 하는 브랜드라 원래 비싸요. 아무튼 요정도로 간단하게 제가 하나 설명을 해드렸고 제가 따로 또 풀이 영상을 찍을 거예요. 들어가서 사이트 들어가서 보면서 뭐 이거에 대한 생각 또한 영상들 이 브랜드에 대한 생각 뭐 이런 것들 풀이 영상을 찍을 거니까
궁금하신 분들은 제 프리 영상이라던가 이 브랜드에 어떻게 생각하는지, 이 티셔츠를 사면 좋을지 아닐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은 제가 이 고정 댓글에 남긴 풀 영상을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.